이사야 40장 전체가 아주 깁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섬기고자 합니다.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욥에 내 친구들이 욥을 신방 가서 굉장히 위로를 너무 적극적으로 잘하죠. 조언도 잘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때마다 참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받게 하고 그러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위로하는 사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냐? 애롭지 않다. 또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저희의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갖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스크립처, 너의 바이블, 히브리 바이블을 좀 꺼내봐라.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오늘 40장 1절만 저희가 읽었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강조하면서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저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에게 외치라.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하심을 주신다 그랬으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꿈에도 만나주실 수 있고 환상으로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들면 곳곳에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그 흔적이 남아있고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모든 곳에 곳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 예루살렘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데 정말로 성경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지금 땅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땅끝 복음, 미종조국만 정말 복음화된다면 성경이 번역된다면 저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로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그 완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절한 그것이 그들의 죄악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들의 거절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입장으로서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그 고통을 받았느니라. 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됐습니까? 1943년 그 홀로코스트에 유대인 대학살로 인해서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이번에 1월 22일에서 23일에 홀로코스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45개국의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연사로 왔고요. 우리 미국의 우리 바이스 프레지던트 마이클 펜스도 오셔서 또 강단에 섰습니다. 굉장히 의례적인 컨퍼런스였습니다. 많은 찰스 황태자도 오셨고요. 많은 국왕들이 왔고 또 프랑스 대통령도 왔지만
연사로 물론 섰죠. 그랬는데 굉장히 포커스가 됐던 거는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가 또 미국의 적대국인가라고 많이 의문점을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줄서기를 최근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사로 초청을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폴란 대통령은 자기 나라에서 안 한다고 거절하고 안 왔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오셔서 굉장히 미안하다고, 홀로코스트에 그렇게 학살한 걸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강사로 쓰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소비에트 유니온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공산 그 정권 아래서 살 때 한 집안에 많은 가정이 살았답니다. 방 하나씩. 그랬는데 자기 부모님 너무너무 가난해서 일만 하셨대요. 근데 그 집에 유대인 가정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가정에서 자기를 돌봐줬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항상 밥을 챙겨 주셨고 또 안식일에 그분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내고 그렇게 또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시기를 자기가 보냈대요. 근데 그게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빚진 자라고 처음으로 고백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마음속에 그 흐르는 것이 있었던 거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푸틴을 갖고 오늘의 자기 대통령을 만든 거는 유대인 그 자기 어렸을 적에 그 유대인 가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줄서기를 하는 지금 정책을 펼치고 계셔요. 이렇게 위로하는 자들이 45명의 각 정상들이 줄 섰어요. 홀로코스트 컨퍼런스를 하면서 다시는 앤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를 하지 말자. 포커스가 그거였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라고 45개 국가의 정상들이 왔어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다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중국도, 당연히 한국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와 서방 국가들 또 중동의 국왕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또 이스라엘의 부흥의 물결이 일고 또 중동 국가들 특별히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그분들이 같이 뜨겁게 이스라엘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다시는 이런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분들이 잊어서도 아니 되고 never forget it. 그리고 절대 또 일어나서도 안 된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그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 플랜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3월 2일에 재선거가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냐후 수상이 집권하고 있는 그 수상이 32석을 차지하고 와일앤 블루가 미스터 칸스가 33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석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도 이미 그 비례로 의해서 그 투표의 숫자가 더 많아서 나타나냐고 수상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이 거부문이 120석의 의원들이 이거를 서로 어그리 동의를 해야지 정부가 세워지는데 이게 블루앤하인 33석이 조인을 안 해줘가지고 무정부 상태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투표를 합니다. 3월 2일 날.
원래는 한 3월 10일경에 해야 되는데 그때가 불임절이고 그래서 땡기고 땡겨서 3월 2일 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스라엘도 좌파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도 좌파가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요즘 온 세계가 극좌파들 또 사회주의들 이런 글로벌주의들이 굉장히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앤 화이트는 좌파의 기질이 다분히 있습니다. 모든 곳에 많이 태클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베니 칸스도 부르고 나탄야후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현 수상은 나탄야후이기 때문에 나탄야후 수상과 같이 발표를 했는데 미드리스트 피스 플랜 중동 평화 그 계획은 과거에 없었던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그거를 지도로 그려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비주얼하게 보여줬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그 플랜은 그 플랜대로 한다면 굉장히 여러 지역들이 다시 성경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지역들이 이스라엘로 탈환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그 지역도 이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단을 쌓았던 그런 지역부터 시작해서 웨스트 뱅크 쪽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이지만 그런 지역들이 12개 정도가 다시 탈환된다고 합니다. 12개에서 15개 정도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또 나탄야후 수상을 통해서 많은 서방 우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스 플랜의 핵심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적인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셨어요. This is the biblical way. 그리고 on divine Jerusalem. 예루살렘을 쪼개지 않겠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정착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서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서원을 세워놓고 여기는 내 땅 하고 그렇게 지낸 지가 꽤 됐죠.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은 캐피탈 시리입니다. 이터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으면 그렇지만 자유롭게 오고 갈 수는 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팔레스타인의 아바스랑 하마스랑 그쪽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럴 수 없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50 billion 그러니까 50조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는데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거를 익셉을 하면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해서 학교도 다리도 터널도 굉장히 잘 지어줄 테니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감옥에 갇힌 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요르단도 원하지를 않고 이집트도 원하지를 않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테러를 일으키니까 아무도 사실상 팔레스타인을 원치 않습니다. 중동 국가들도요 팔레스타인을 땅 한 치도 주고 싶지 아니해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이 피스 플랜이 발표가 되고 굉장히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면서 계속 이 플랜이 진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 22일과 23일에 45개 국왕들이 모여서 다져놓은 다음에 28일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플랜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이제 설득 작업에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팔레스타인도 자존심이 있지요. 그래서 더 땡기면서 또 유익한 것을 구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이 양보하기를 기다리는데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양보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런 일들이 1월 달에 이루어지면서 중동에 많은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란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렇죠? 이란이 조용해요. 내전도 많지만 그래서 이란이 조용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45개 정상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엔티세미티즘 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절대 잊어서도 안 된다. 홀로코스트가 재현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이 힘을 잃음과 동시에 이란이 힘을 잃으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란에서 얼마 전에 이란에서 생산된 그런 무기와 또 미사일과 또 그런 무기 제조하는 그 부품을 싣고 가다가 아라비안 해안에서 미군 해군에 의해서 탈취를 당했죠. 아마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게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무기를 싣고 갈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기를 다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우방 국가들에게 와서 조사해보라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 세계 정상 최소한 45개 정상들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대적에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조그만한 이스라엘 71년밖에 아직 탄생된 지가 아는 마된 이스라엘 7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들도 퀘스천마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고 내가 부흥시키겠다 그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보면은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저기 목이 그렇게 고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쓸 것이라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 35장 전체도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침략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참으로 내 손안에 있느니라 겁내지 말라 하시면서 이사야 35장에서도 계속해서 유로를 하시고 계속 나가면 49장에 가보면 이사야 49장에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선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빛으로 그래요. 우리 열방 모든 나라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이스라엘인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계는 이스라엘
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정말 이번에도요 이스라엘에 굉장한 우기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년 들어서 작년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는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하루에 네 명이 급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1월 초에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저수지가 너무 많이 생기고 중간중간에 막 시냇물이 생기고 급류에 휩쓸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경시키시고 또 그 가뭄을 그 메마른 땅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무 촉촉한 땅이고 질퍽질퍽한 땅이었습니다. 마를 날이 없었어요. 저 40일 동안에 계속 비 맞고 다녔습니다. 아, 제가 워터프루프 신발을 사갖고 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계속 물이 들어와서 정말 힘들 만큼 물속, 빗속을 거의 날마다 비가 왔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항상 우산이나 비옷을 넣어갖고 갈 될 만큼 비가 거의 안 온 날이 없을 만큼 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메마른 땅에 그렇게 하늘을 여시고 비를 많이 내리신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비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사야 49장을 좀 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면 4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잘 이게 갑자기 멎어갖고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 쭉 우리가 11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라 잘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9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야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8절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9장 9절에 가보니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샘물이 펑펑 터졌습니다. 하늘의 샘물이 터지니까 땅에서도요 펑펑 쏟았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사야 49장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기억한다. 49장 14절에 16절을 보면 그래요.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이분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사건은 지나면서도 한 번도 그 600만이 학살될 때 그들이 그렇잖아요. Where are you?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도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곳에 가면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느니라 그 문구 성경 규절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갖고 이러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애롭지가 않다. 하나님이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거라. 이 애워싸움을 받은 것 같지만 야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다고 그러면서 49장 19절에서 21절은 모든 원수들이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셔. 떠나갈 것이라고. 정말 점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지 사실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늘 죽인다 그러고 늘 없애버린다 그러고 이라는 날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구름도 훔쳐간 놈들아. 모든 것을 훔쳐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곧 없애버린다. 날마다 엄포를 놨죠. 요즘 너무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솔레미아가
처형당 처형이 아니죠. 참수당한 후로는 정말 조용합니다. 이란이 그러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이란 고등학생들에게 이스라엘 국기를 땅바닥에 깔아놓고 받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근데요 고등학생들이요 이스라엘 국기를요 아, 다 피해서 가더라고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란 민족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슬림 전쟁이 실패한 걸 안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들이 이 독재 안에서 자유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지금 한 45년 이렇게 됐죠?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자유를 달라고. 그래서 이란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속히 또 북한도 연달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억류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굉장히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미셔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5장을 한번 볼게요. 참 감사하기는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누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잘 읽어보시면 그죠? 이게 이스라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을 지명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이 고레스 왕에 누가 해당될 것인가. 뭐 고레스 왕이 딱 한 사람만 있어라는 법은 없겠지요. 뭐 미국의 고레스 왕도 있을 수 있고 영국의 고레스 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정상들이 이렇게 고레스 왕처럼 쓰임을 받는다면은 정말 축복이죠. 왜냐하면 약속된 축복입니다. 요즘은 브라질 대통령께서 크리스찬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또 서포트를 이스라엘을 잘합니다. 또 우크라인은 물론 메시아닉 주시 대통령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엄청 기도했습니다. 엄청 기도했고 그 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이 올라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너무 배 아픈 거예요. 사실상 그 내막에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 선거 계획 갖고 하다가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게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가 우리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 정말 감사했죠. 당선된 것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전화했고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냈습니다. 우리는 막 정말 박수 쳤어요. 야 유대인의 메시아닉 대통령이 당선되다니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유대인의 그 메시아닉 주시 그 대통령은 고레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브라질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과테말라도 그렇고요. 많은 그런 대통령들이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 플랜을 발표하면서 이스트 제루살렘 예루살렘 동편은 지금 아랍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엠바시를 더 크게 확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엠바시가 들어가면 대사관이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정말 지금은 대사관이 그 올드시티 그쪽으로 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그렇지만 올드시티에 가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면은 컨설턴트 거기에는 대사관 업무는 보지 않지만 거기는 한 자리씩 다 가지고 있어요. 영국이가 어디고 모든 나라가 한 건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 그게 제루살렘인데요. 활성화되면 모든 엠바시가 조만간에 예루살렘으로 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도 그렇게 한다 그러고 과테말라 이미 했고요. 그래서 몇 개국이 오게 되면 안전해지면 다 옮겨올 겁니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수도에 대사관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2018년에 엠바시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큰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더 안정됐고 그리고 나서 우리 미국도 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고레스 왕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고레스 왕들이 세워지면 이것이 가장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로하고 말씀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이 biblical way. 이 peace plan은 biblical way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쪼갤 수가 없다. 쪼개고 인간이 쪼개고 싶어도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는 그런 플랜.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나라에서 고레스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을 위로하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로하지만 정말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시면서 51장 14절에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느라. 위로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우리들을 그분이 또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자를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를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위로하라. 네,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제가 가서 섬기는 거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함을, 그들의 필요를, 그들을 위로하며 또 이렇게 애롭지 않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봐라. 피스 플랜도 그렇고 컨퍼런스도 그렇고 이 많은 자들이 지금 회복되는 시기가 아니냐. 많은 자들의 위로를 받고 또 그들이 그 위로를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은 반열에 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참으로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위로하라니 위로하면서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고레스 왕과 같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이, 그런 대통령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피스 플랜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